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이 말 한마디와 함께 왕위에 오른 정조대왕은 그야말로 효성의 아이콘, 효성의 상징이 되신 분이죠. 이 효심을 보여주는 끝판왕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 혜경궁의 폐갑을 맞이해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신 화성 육릉으로 행차에 나선 것인데요. 이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정조 능행차가 2018 정조 효문화제에서 그대로 똑같이 재현된다고 하거든요. 와, 저는 벌써부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얼른 가보실까요? 여기! 서울의 창덕궁에서 출발해 수원을 거쳐 59.2km 대장정에 재미를 장식하는 곳 화성시 융건릉. 아버지 사도세자를 그리는 그 애틋한 마음을 담고 긴 여정을 거쳐 도착한 정조대왕의 행차를 그대로 재현한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는데요. 우렁찬 대치타 연주와 화려한 행렬이 등장하고 드디어 화성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화성유시의 교진앙독이 이어지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환갑을 맞이한 어머니 혜경궁을 극진히 모시며 능행으로 온 정조대왕의 효심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다양한 재현 행사들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올해는 현룡원 제례의식을 최초로 복원해 조선왕조 적통을 잇는 황사손 이원님이 직접 제례에 참여하며 그 의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네, 방금 보니까 곤장을 맞으시던데 무슨 죄를 지어서 곤장을 맞으셨어요? 아,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아이들하고 좀 놀지 못해서.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효로 유명하잖아요. 그 효하고 좀 어긋나는 것 같다고 해서 곤장을 좀 맞은 것 같아요. 남편분이 방금 곤장 맞으시는 거 보셨잖아요.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굉장히 통쾌했고요. 이제 우리 신랑이 이제 혼수는 그만했으면 좋겠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편분한테 카메라 보면서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해. 한편 이번 정조 효문화제에서 처음으로 영원 천장 모습을 재현하는 순서도 마련됐는데요. 천장이란 왕의 무덤을 옮기는 일로써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최고의 명당자리인 지금의 육릉으로 묘소를 옮기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정원년의 고사에 따라 그 밖에도 조선시대 저잣거리를 고스란히 재현해 옛날 조상들의 생활상을 느껴볼 수도 있었고요. 또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들이 펼쳐졌는데요. 여기에 제가 빠질 순 없겠죠? 짜잔! 왕비복장이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친구 오늘 여러 가지 체험해봤을 텐데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여기서 한자 읽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한자를 읽었어요? 네. 가훈 써주기 그거? 네. 우리 친구는 혹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사진 찍고 구경하는 게 재밌었어요. 사진 찍고 구경하는 거? 우리 친구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여기 앞에 가가지고 무덤 보니까 신기했어요. 이처럼 조선시대의 문화와 생활사를 직접 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문화재 내내 열렸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참 좋아하셨어요. 아버지 사도세자를 그리워하며 능행에 오르던 그 모습을 이제는 아버지 곁에 묻혀서 후손들이 그 뜻을 기리고 재현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실 정조대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무척 뿌듯해하실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은 이곳 화성 융건릉에서 정조대왕의 효심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정조대왕처럼 효심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